궁금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면 예,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해주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뭐, 예, 저런 질문 괜찮아요. 예, 저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 손절 줄이기 위해서 예, 스탑로스 2% 걸어두면 어떨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쭉 올려주세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주식에 관련된 거는 네,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뭐가 질문이 들어왔나요? 자, 단타 손절을 갖다가, 예, 단타 손절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스탑 로스를 2%에 건다. 자, 2%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스탑 로스를 갖다 2%에 걸잖아요. 스탑 로스를 갖다 2%에 걸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 걸다가 예, 3% 걸다가 2% 걸어보고 2% 걸다가 다시 1%도 걸어봤어요. 그죠? 1%도 걸어보고 최대한 짧게 잡는다고 노력을 했는데 자, 지금은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2.5%를 갖다가 손절로 잡습니다. 요것도 예전에는 2.5 반, 4.0, 4.5 반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2.5%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모든 종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목을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갖다가 변형을 합니다. 이제 그 종목이 딱 매수가 되면 바로 손절이 붙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합니다. 차트. 차트를 보고 바로 매수가를 변경합니다. 이 손절가를 변경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종목을 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내가 좀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을 들어간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올라오는 종목이다. 그죠? 이렇게 딱 올라오는 종목이면 손절을 어떻게 좀 짧게 잡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내가 매수하는 포인트가 내가 매수를 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잡혔다. 그러면은 손절을 조금 길게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래서 손절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예, 그 일단은 기본으로 삼는 거는 한 2.5에서 3% 정도 잡으시면 돼요. 2%는 조금 짧은 감이 있으니까 예, 그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예, 저는 그렇게 잡습니다. 자, 신고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신고가에서 거래량을 터졌는데 거래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거래량만 봐서는 안 되는 게뭘 봐야 되냐면은 신고가에서 거래량을 터지고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죠. 자, 여기서 이제 신고가 나온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신고가가 25주, 52주 신고가 종목 보면요. 250의 신고가 종목을 보면 뭐 새우글로벌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지금 거래량 터진 거죠. 그죠? 거래량 터졌는데 얘만 보면 아주 깔끔하죠. 그죠? 깔끔해요. 근데 이 속내를 한번 보자고요. 예, 이 안에를 갖다가 딱 분석을 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그 새우글로벌이라는 종목은 고점에서 예, 아침에 10시쯤에 지금 물량이 좀 나왔고요. 그쵸? 물량이 한 들어온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는 나왔고 지금 마지막 그장 끝날 때쯤에서 확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간다면은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뭐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거. 이게 고점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면세점 테마 얼마 나갈까요? 선정되면 떨어지겠죠. 네. 월요일이 아마 끝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월요일 날 정도면 아마 고점 찍고 또 빠지지 않을까. 그죠? 보통 우리가 주식은요, 주식은 항상 움직임이 먼저 나와요. 그쵸? 종목이 이슈보다 먼저 움직임 나온다. 근데 딱 내용이 까지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꿈이 이루어지면 빠지고요. 꿈이 깨져버리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얘네들도 아마 월요일 날이 최고 고가가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셨죠? 자, 게임주가 물렸는데 외국인 매수를 기다리나요? 저도 게임주들이 한번 정도는 예, 장세를 이끌면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웹젠도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컴투스는 리딩클럽에도 가지고, 지금 리딩클럽에서 두 종목 가지고 있죠. 컴투스랑 웹젠이랑. 그쵸? 뭐, 파티게임즈는 튕겨 나갔으니까 빼고, 그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저점 딛고 잘 올라오는 스타일이니까 얘는 괜찮은데, 웹젠이 좀 문제죠. 웹젠이 계속 꼬리를 답니다, 위에서. 꼬리를 달면서 고점에서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도 지금 계속 뭔가가 받쳐주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웹젠도 음봉 양봉 섞어가면서 움직임 나오지만 결론은 얘도 상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요. 여름방학이 되면 게임주들은 조금 올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네,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봅시다. 또. 자, 주식 이름 옆에 붙어 있는 신정,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입니다. 자, 신자가 붙어 있는 거는 신용이 되는 건데, 신용 중에서 이렇게 연난 신용은 아마 이게 ABC 등급일 거예요. 그래서 40, 뭐, 몇 개, 뭐, 3개월인가요? 예,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좀 진한 거는 D등급. 그래서, 한 달인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신용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증자는 증거금 100%.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선제 같은 거. 이거는 그냥 종목이란 얘기고요. 미수는 가능하지만 신용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나머지 주자는 주의 종목이고요. 그렇죠? 관자는 관리 종목이고. 그래서 종목의 그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상태. 초보자인 분들은요. 초보자분들은 그 무슨 종목을 사지 마시고요. 증거금 100% 종목보다는 네, 증거금 100% 종목보다는 이 연한 초록색 있잖아요. 지금 이 초록색 요런 종목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아, 까만 신용은 그각 증권사마다 할당량이 있죠. 신용 할당량. 예를 들면 뭐 A라는 종목이 있는데 키움증권이 10만 주. 그죠? 뭐 아니면 그다음에 뭐 대우증권이 뭐 12, 5만 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량이 있어요. 신용 할당량. 근데 이게 다 차버리면 검정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신용 매수가 안 돼요. 신용 매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 개인이 신용을 많이 샀구나. 그래서 조심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영진약품 같은 거. 자, 됐죠? 예, 그 다음에, 계좌 관리 비법이요? 계좌 관리 비법은 수익 나는 대로 찾는 게 최고예요. 예, 수익 나는 대로 찾는 게 최고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즘은 이제 매일매일 찾진 않아요.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예, 수익이 나면 그냥 찾아요. 그리고 종목 비중을 계속 안 늘려요.
그러니까 일단 현금을 찾아서 이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이 방법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이쪽 계좌가 두 개를 만드시고, 예, 계좌를 두 개를 만드시고, 하나는 단타를 만드시고요. 하나는 단타를 만들고, 하나는 중기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수익이 나죠. 수익이 나면 이 수익금을 갖다가 중기 계좌로 움직입니다. 중기 계좌로 옮겨서 여기다가 종목을 우량주 하나를 꼬박꼬박 사는 거예요. 뭐가 좋죠? 뭐 하나케미칼이 좋다. 그럼 하나케미칼 사시면 되고, 뭐 대우조선해양이 좋다. 그럼 대우조선해양이 되고, 그 수익 난 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종목을 옮겨서 여러 종목 사지 마시고 한두 종목만 해서 계속 사서 놓는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사놓으세요. 어느 순간에 여기서 크게 터집니다. 이러한 방법 있습니다. 됐죠? 현금이 있으면 계속 투자하게 된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주식도, 그러니까 현금도 주식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죠, 보통. 예, 현금에 그이 종목번호 아세요, 혹시? 현금의 종목번호.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069080이잖아요. 현금의 그 종목번호 모르시는구나. 아, 하나 빠졌다. 예, 이거 6개인가요? 이건 또 7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현금의 종목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아니, 현금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예,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스탑로스 상승 반매도 5%에 맞춰놨는데 급등하는 듯10% 이상 가버린다고요. 반매되니까 수익이 줄던데. 5%에 반매도 하는 거야. 그게 움직이는 게 상승을 지금 혹시 교육을 받으신 분이신가요? 긍정유수님, 혹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인가요? 반매도를 갖다가 하는 거 보면 받으신 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 종목을 무조건 받는 중이시죠? 예. 종목을 무조건 5%에 반매도를 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종목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요즘은 5% 올라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음 때까지. 그죠? 얼음 때까지 상승을 합니다. 아니면, 얼음 바로 앞에서 떨어져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메지온이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면, 얘 메지온이 시가가 1.63% 아니에요. 그쵸? 1.63%면, 얘가 만약에 메지온 같은 종목이 자 1.63인데 어디서 반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얘가 10% 얼음이 달려면 11.63이죠. 그쵸? 그러면 대충 10% 10.5에서 한11% 정도 이 정도의 반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매도를 하시냐면은 얼음이 됐을 때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얼음까지 못 가면 떨어지면 조쯤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10% 그 얼음 되기 전에 막 움직임 나오다가 얼음 되기 전에 딱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반매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얼음이 딱 걸리면 얼음에다 반매도를 치세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운이 좋으면 한 3, 4%는 더 먹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 예, 그렇게 매매를 하는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예, 장중에 제 방송을 좀 많이 들으시면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얼음 잘근잘근 씹으면서 반매도 하십시오.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시간, 종목, 현재가를 수량 구분 이렇게 했는데 장중에 보면 구분이 체결 1호가, 5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체결이 극각기에 최근에 1, 2호가 등.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잠깐만요. 예,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은 저쪽 컴퓨터에 있거든요. 그쪽에다 놓고 보는데 등락률, 수분 장중에 보면 좀 체결이 1호가, 5호가? 이게 죄송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체결량을 보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보는 게뭘 보냐면은 그냥 순간 체결량을 봐요. 그래서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을 안 보, 그, 그냥 참고만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안 뜨지만 이렇게 순간 체결량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거 다시 한번 화면 캡처해가지고 메일로 저한테 주세요. 영문에서 순간 체결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적으면 순간 체결량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뭐 10억인가 9억인가 넘어야지 되는데, 예, 아마 거래가 좀 많아지면, 예, 그러면 아마 생길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 종목 상담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종목 상담은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됐죠? 자, 제약주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제약주는요, 제약주의 움직임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예, 요거를, 예, 지금, 네, 보고 있는데, 대화제약이 이제 금요일날 대장이었잖아요. 원래는 얘네들이 지금 이 흐름에서는 쌍공,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금요일날도 빠지는 거 보니까 막판에 막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하방으로 보는데, 얘가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물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하면 산물 주가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삼성물산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아셨죠? 예, 삼성물산이 좀 불리하구나, 참. 제일모직이 상당히 유리하게 하는 거죠. 그쵸.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 종목. 예. 바닥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우증권을 한번 보죠. 아, 대우증권에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바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13,200원이 바닥입니다. 그쵸? 그죠? 13,200원이 바닥이었는데, 한달 전에, 예, 한달 전에 17,000원, 16,000원 여기도 바닥이었어요. 그죠? 15,000원, 16,000원이 됐을 때, 이때도 바닥이었어요. 그죠? 자, 주식을 갖다가, 뭐, 좀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저점이다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주식은요, 바닥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스쿠버를 하고 왔는데, 예, 오늘 스킨 스쿠버를 하고 왔는데, 그 스킨 스쿠버는 이제 5m풀에서 하거든요. 근데 바닥이 5m예요. 얘는 바닥이 있습니다. 그죠? 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고점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요,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항 중, 아니 저기 비행기 타고요. 예, 비행기 타고 그냥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조금 떨어졌어요. 예. 자, 지금 그 예,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지점이 확실히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예, 바닥이라고 생각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더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가 더 빠졌는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제가 선물 매매할 때 하는 거 있죠. 예, 선물 매매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매수하세요. 매수하시고 대충 한5% 정도의 손절 잡으세요. 예, 5%랑 그 정도의 손절을 잡고 버티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손해를 보면 5%로 손해를 보는 거죠. 수익이 나면 수익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쵸? 예.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쌍바닥으로 해서 차트는 잘 잡았는데 여의 이 지점 19,500원이 안 깨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종목 상담은 자, 됐죠? 뭐 종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면 돼요. 뭐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21선을 보는데 이해가 잘안 된다고요. 21선 매매는 여기에 지금 오픈이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기초 강의 안 보셨죠? 기초 강의부터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초 강의가 카페에 가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22평을 갖다가 예, 기초 강의에 보면 여기에 보면 22평선, 2평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를 보고 다시 한번 22평선을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잘될 겁니다. 아셨죠? 22평선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뭐랄까? 보조지표죠. 보조지표. 보조지표라는 거 생각이 안 납니까? 자, 보면 보조지표를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2평선, 22평선을 쭉 보면 이 종목을 갖다가 못 넣으면 종목이 못 살아나겠죠. 그렇죠? 얘가 이제 쭉 계속 빠지는 종목은 이 종목이 통과를 하면 그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기초 한번 보고 거기에는 이 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시면 아마 예, 조금 더잘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는 10% 맞습니다.
건설주요. 건설주는 GS를 보시는 게, GS 건설을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GS 건설이 아마, 예, 움직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대산업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현대산업은 그, 마지막에 그, 뭐죠? 면세점 관련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거든요. 현대산업. 현대건설도 좀씩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움직임은 현대산업이 제일 좋고요. 어쨌든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산업이 제일 움직임이 좋고 그 다음에 예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항상 제일 센 종목을 들어가시면 돼요. 건설주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은 항상 제일 센 종목입니다. 그 종목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예. 중소건설사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쪽지드린 거는 알아서 잘 예,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됐죠? 예, 됐습니다. 종목 상담은 조금만 이따 해드릴게요. 종목 상담은 조금 이따 해드리고, 지금은 주식 관련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시는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종목군이 올라가는지 보시고 싶으시면 업종을 찍어가지고요. 업종을 찍어서 요거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화면 유지 해놓고 쭉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그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훨씬 낫고요. 그죠? 예, 나머지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 의약품도 이제 좀씩 빠지는 거고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죠. 철강은 완전히 꽝이고 기계도 꽝이고 전자도 별로고 운수장비는 뭐 거의 바탕이고. 지금 보면 이제 전기 가스 업종 예, 이런 게 나오는데 건설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신업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장품은 지난주에 한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예, 특히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리딩클럽 종목에 뭐 근데 내일쯤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내일쯤에 그죠? 예, AVCNC도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올 것 같고요. 예. 못 팔았어요? 저희는 정리했습니다. 코리아나 흐름 안 좋을 때 정리를 했어요. 자, 정리를 못하는 거는 뭐 손절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느 정도에는 마지노선을 잡으셔야 돼요. 계속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주식을 할때 손절을 안 잡으시는 분들은 손절을 안 잡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그죠? 물론 그 종목이 대부분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자, 상승할 때는 바로바로 잘 자릅니다. 한 2%, 3% 올라가면 뭐 종목 뭐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한3%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근데 3% 올라가면 냠냠짭짭 잘하죠. 근데 마이너스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를 아까 손절로 잡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3%를 갖다가 예, 손절로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 이상 본다 그러면
3%가 넘어가면 15만 원이에요. 그쵸? 수수료 빼고, 수수료는 뭐 빼고 한 15만 원 정도가 빠진다고요. 500만 원 정도 한 종목 치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케어가 돼요. 근데 예를 들면 5%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25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약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 마이너스 10%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 절대 매도 못해요. 절대 매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라인이 있어요. 심리적인 라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좋은 게 3에서 4%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이든 아니면 이슈가 없는 종목이든 우량주든 아니면 뭐 잡주든 상관없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네, 손절을 꼭 잡으셔야 된답니다. 자산주들은 어떻게 보냐고요? 어떤 거요? 뭐 CS 자산관리 뭐 이런 종목 얘기하는 건가요? 자산주라고 따로 구분해 두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종목이 뭐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산주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자산주라고 해서 제가 뭐 쳐다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단타가 효과적인 주식 비중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10시, 보통 우리가 6시간 매매를 하잖아요. 그쵸? 6시간은 매매를 하는데 제가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50이고요. 여기에 마지막 한 시간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50%를 치고요. 뒤에 20%고 30%는 나머지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10시 반 이후에 질문을 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때 이미 일당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탁 해서 풀리는 것들. 요즘 어때요? 아침에 쫙 떴다가 쫙 떴다가 쭉, 찍, 쭉, 이렇게 빠지죠. 요즘은 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윗골이 다는 것들. 윗골, 차라리 장이 시작하자마자 빠졌다가 쭉 올라오면 다행이긴 한데, 안 그런 경우에는, 예, 요즘은 그냥, 네, 쭉 올랐다가 그냥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비중을 매긴다 그러면 아침 한 시간, 저녁 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시 넘어서도 잘매그 그런 걸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좀덜 받는 이유가 그때도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한 다음에 이제 그뭐 오버나잇을 할까 말까 그것도 정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아 종가 매수할 만한 종목 다음날 이슈 있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네, 집중을 하는 편이죠. 됐나요? 뭐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타는 3종 세트가 창이, 3종 세트가 짱이에요. 예. 3종 세트가 계속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종 세트가 뭐냐면요. 세팅이에요, 세팅. 그 HTS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세팅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요렇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딱, 예, 버튼을 딱 누르 기다리고 있다가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툭 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 화면에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종목이 막 이렇게 뻘겋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가격이 딱 오면 종목이 여기에 딱 뜹니다. 여기에 종목이 딱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매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뭐
그러니까 그냥 뭐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예, 요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빠르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타를 칠 때, 종목 이렇게 딱그 세팅만 해놓은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탁 친다. 그러면은 그냥 버튼 딱 누르면 바로 매수되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아 팔아야겠다. 뭐 예를 들면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매수 뭐 요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미니 주문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거를 사용을 할 때, 예, 요거를 사용을 할 때, 뭐 매수가 매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렇게 딱 되면, 여러분들 뭐죠? 종목들 매수하면 계좌 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딱 끌어다 놓고, 딱 버튼 눌러버리면 반매도가 되죠. 그쵸? 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네, 단기 특강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세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매를 하는데 주의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캔들 볼륨 차트로 수급을 보는데 맥점을 잡는 법. 맥점 잡는 법은 동영상이 있어요. 맥점 잡는 방법은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기초 동영상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뭐, 맥점을 잡는 방법은 말 그대로 간단해요. 지금 이 종목, 코리아나를 딱 보면 맥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12,500원이죠. 그쵸? 12,500원이 맥점이에요. 물론, 여기 안에도 좀 디테일하게 잡으면 맥점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코리아나는 15,000원에도 맥점이 있고요. 거기에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3,300원 예, 그 정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하시면 되고 맥점을 잘 알면은요. 예, 맥점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매매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잡고 매매를 하는 것도 있고요. 목표가를 잡는 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가를 갖다 강하게 치고 나가면 그거는 예 한참 더 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코리아나가 떠 있는데 꼭이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 CTC 바이오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고점을 만들었죠. 그죠? 27,000원대에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올라오는 라인이 어딘가 보세요. 여기죠. 그죠? 이 지점이 깨지면 바로 튕겨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려면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27,000원 근처에 오면 아, 매도 준비하고 있다가 딱 반매도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챙기시면 되고 여기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뭐 예를 들면 네.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양봉을 만들면서. 그러면 이 종목은 더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점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셨죠? 신규주 매매법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신규주가 지금 그거는 15%짜리로 되어 있죠. 15%짜리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좀안 맞을 거예요. 제가 보는 신규주 매매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목마다 오르는 퍼센트가 다 틀리죠. 그래서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 예전에 15%대, 그러니까 15%대의 그 방법이랑 지금이랑 좀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네.
앞으로 신규주는 많아요. 신규주는 많은데, 신규주를 갖다가 들어가서 혹시나 물리시면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아셨죠? 그거 되게 위험해요.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주식을 좀 볼까요? 예. 자, 최근에 상장한 주식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장한 주식들 중에서 지금 예, 종목을 보세요. 동훈한해탁은 그나마 아침에 올라오다가 아니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이제 빠졌는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얘는 조금 더갈 거예요. 그렇죠? 동훈한해탁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 예, 지금 다 빠지고 있죠. 유테크는 이제 빠지다가 올라오는 거고 민엔지도 이제 바닥 나왔고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신규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예, 신규주를 매매를 할 때는 손절은 진짜 필수예요. 신규주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빠질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누가 땡겨주기 전까지는 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자, 또 질문 없나요?